나에게 황정민이란? 아유 저 그거 하려고 제가 온 거 아닙니까? 예. 나에게 황정민이란? 야. 너무 많은 생각이 지금 스칠 네. 거예요. 수십 개가 네. 너무 많아. 너무 많죠. 그 중에 하나만 꺼내 볼까요? 좋은 자극제. 좋은 자극제. 네. 나에게 현빈이란? 친구. 친구.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? 강경 씨, 이제 강경 씨 차례입니다. 두 선배분들과 함께했던, 촬영했던 현장은 어땠습니까? 사실 저는 지금도 믿기지 않지만 저는 그냥 연극영화과 학생이었거든요. 근데 지금 임순례 감독님 옆에 또 목에 붕대를 갖고 환풍기를 뜯어내시던 황정민 형님과 명품 트림 입고 판땀 한땀 그 입었던 이 형 옆에 제가 앉아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고 일단 형님들, 황정민 형님 정말 지독할 정도로 영화 현장에서 이제 더 나은 영상을 뽑아내기 위해 달려드는 모습이 정말 너무 많이 배웠어요. 너무 많이 배웠고 이제 또 비니 형은 이제 중원에서 스태프과 배우들의 모든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미드필더 역할을 너무 잘 해주신 것 같고 네, 저는 제가 제 입으로 루키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 그걸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 루키 예. 루키가 되고 싶습니다. 네. 네, 한국 영화의 루키가 되고 한국 영화의 루키 강기영에게 임순례 감독이란? 아 저에게는 감독님은 정말 마더 테레사 늘 집밥을 만들어 주셨던 네 영화계에서의 엄마 네 저희 어머니십니다. 네 마더 테레사 네. 좋습니다. 감독님